지난 1일 복지재활용 주식회사와 SYCNC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후원금과 후원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0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개소함에 따라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과 30일 양일간 4대 폭력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 읽어주는 내구장 마포 시간에는 홍대 인근 골목길 경사로에 대한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분들이 후원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재활용 주식회사와 SYCNC가 각각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러한 나눔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전달식 현장을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 복지재활용 주식회사와 SYCNC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각각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복지재활용 주식회사는 백미 10kg 200포를 전달했으며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 외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SYCNC는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후원품 전달식은 마포구청 9층 구청장실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마포구에는 발달장애인이 천여 명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게 현실인데요. 이에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과 문화생활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목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30일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구청장에 대한 장애인 부모연대 지회장의 감사패 수여와 주요 내빈들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동교동 LC타워 별관 3층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구는 지난 8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드디어 공간을 개편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축하 자리에 함께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발달장애인들 누구나 편히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지난 11월 28일과 30일에는 양일간 4대 폭력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폭력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지난 11월 28일과 30일 이틀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마포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대 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인 김영자 강사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관련 법령 소개와 성인지 관점으로 폭력 바로보기 등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대해 4시간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직장이나 가정 내 건전한 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직장 내 폭력 근절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특히 인파가 몰리는 홍대 일대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홍대 클럽거리 경사로에 설치될 미끄럼 방지 포장에 대한 관련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홍대 클럽거리 인근에 있는 급경사로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대책인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합니다. 이에 앞서 홍대 인근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조사했으며
위험 요인이 예상되는 경사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기 위한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은 사고가 잦은 급경사지, 특히 내리막길 통행 시 미끄럼 저항을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색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차량의 안전 운행을 도와주는 기능도에 안전에 주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한국 선수들의 투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무 1패, 16강 자력 진출은 어려워졌지만 아직 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주말을 앞둔 밤 12시에 열리는데요. 대표팀은 마지막 3차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모든 분들,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